미국의 독립혁명하고 네네. 프랑스 혁명하고 네네.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났어요?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 그냥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좀 더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혁명. 네. 미국은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세요. 아하. 근데 정답은 반대입니다. 아, 미국 혁명입니까? 네. 미국 독립혁명이 먼저 일어났고 네네. 프랑스 혁명이 그 다음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어려워지고 헷갈리냐면 네네. 이해하지 않고 학력고사식으로 암기했기 때문에. 아... 제가 좀 정말 짧게 한번 얘기를 네네네. 드려볼 테니까 공감하시는지. 잠시만요. 자존심 좀 상하지면 듣겠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짧게. 네. 미국이 왜 독립혁명이 일어났냐면 미국에 계몽주의 사상이 발현이 되면서 네네.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네네.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혁명이 먼저 일어났어요. 네네. 근데 그때 프랑스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영국의 반대편에 서서 미국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을 나갔다. 지원을 나갔다가 프랑스도 재정 파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불 옆집 불 끄러 갔다가 자기 집 불이 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내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모든 그 역사적인 사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단순히 예전 1592, 1592 이게 아니라 만약 이걸 학력고사시로 외웠다면 이렇게 돼요. 미프, 미프, 미프. 네. 미국이 먼저, 프랑스가 먼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품이 품이가 아니고 미품이구나. 네, 네, 미품, 미품. 근데 그건 언제든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갑자기 미품과 품이, 품인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품위를 네. 짓겠나? 품위. 이거 이게 학력고사식 암기 안 된다. 아, 이제는 아, 미국이 아. 먼저 일어났는데 프랑스가 도와주러 갔다가 재정이 안 좋아지니까 프랑스 자체가 또 일어났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고 아하, 프랑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게 바로 미국 동립. 이렇게 아. 인과관계를 짧지만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네, 있을 네, 것 같지 네, 않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왜? 그리고 또 조선 아예 잘 했는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이제 학력고사식 암기와 수능식 이해가 좀 합해지면 정말 완벽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과외 엄청 잘하셨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제 과외 할 때 인기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뭐 역삼동, 방배동, 막 압구정 강남 아주머니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했고 와. 그 애를 하나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얘가 옆에 애를 물어와. 물어온다.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월급 가고 다음 달 가보면 애가 하나 더 와 있고 어떻게 조금 싸게 해서 인기과외 선생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인천에 있는 사촌한테 연락이 와요. 원정을 또 가게 돼요. 심지어 제가 코미디언이 되고 나서도 1년간은 과외를 했었어요. 그래요? 집에서 안 놔줘서. 그니까 경석이 형 아니면 애가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게 보통 과외 선생님은 교재를 하나를 정해주고 자 그거 하나 사고 내 것도 하나 사와라 이래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교재들을 사고 각 교재에서 좋은 문제만을 발췌해서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걸 프린트해 갔어요. 야 그렇게 성의를 부르 아니 그럼 학원 선생은 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제자들은 다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까? 아니 다 대부분 삼수했죠. 그래도 제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네. 아이들에게 제가 네. 인생의 동반자는 되줬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키는 학생이 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옆에서 저는 도와줬고 문제지만 만들어준 거니까 그리고 그래도 이 학창 시절에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는 경험을 주는데 저는 만족했던 거죠. 혹은 또 자꾸 이렇게 중욕 들어있고 이런 걸 제가 살려주고. 네. 그래서 경석이 형 아니면 안 하겠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인간적인 어떤 감동이 있었군요. 그럼 개그맨에 대한 그 꿈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래요? 가수에 대한 가수에 대한 아 이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야, 유재하 씨. 가수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누구예요, 그. 이윤석 씨하고 앨범도 냈죠? 아,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내 기억이 나려고 해요. 너도 네 노래 가사 잘 모르잖아. 네가 이렇게 크게 웃으면 가수. 근데 이윤석 씨는 개그맨 꿈이 있었대요. 학교 다닐 때. 백남봉 선생님을 뒤에서 많이 닮았다고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어릴 때부터 이윤석 씨는 꿈이 개그맨 쪽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반복되던 네네.
대학생활의 염증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활력소가 필요했고 아 저거다 가서 이경규 선배님 얼굴도 좀 뵙고 어디 방송사가 어떤지 그런 걸 보러 가. 그러니까 시작은 미비했어요. 그때 당시에 고학력 개그맨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석 씨는 전혀 모르던 친구였어요. 정말요? 저도 와서 알았어요. 따로